이번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고려의 예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불교 예술입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고려시대는 호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성 있는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죠. 고려 초기에 대표적인 불상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남에서 출토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야의 저상은 대형 철벌입니다. 호족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전쟁이 끝나서 철불이 만들어졌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전쟁 때 사용한 무기는 철로 만들었죠. 그 철을 녹여 불상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우리나라 석조 불상 중 가장 큽니다. 호족이 불상을 만들어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지방색이 강한 불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불탑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려의 석탑은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았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고려 청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초기에는 장식이 없는 영롱한 비색의 순청자가 만들어지다가 중기 이후 화려한 무늬를 넣은 상감청자가 크게 유행합니다. 먼저 흙을 반죽하여 토기를 만들고 겉면에 무늬를 판 후 흰 흙이나 붉은 흙을 틈과 겉면에 바릅니다. 표면에 흙을 긁어내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 위에 다시 유약을 발라 구워내면 아름다운 상감청자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고려 문화의 하이라이트 인쇄술. 목판이든 말판이든 세계 최초라는 말이 붙은 인쇄물은 모두 우리나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기억하시죠? 통일신라의 인쇄 기술을 이어받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10세기 말 거란이 쳐들어오자 고려에서는 대장경을 만듭니다. 처음 만들어 초조 대장경이라 불렀죠. 부처의 힘을 빌려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몽골이 침입해옵니다. 이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서 만들었겠죠. 현재 팔만대장경은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처럼 나무로 만든 목판의 경우 새 책을 만들 때마다 새로 목판을 제작해야 했기에 다양한 책을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입니다. 글자별로 활자를 만들고 그것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냈죠. 금속 활자는 밀랍 조각에 글자를 하나씩 새겨서 어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형토로 밀랍자를 감싸서 주형틀을 만들고 밀랍을 제거합니다. 구리, 주석, 납을 섞어 녹인 쇳물을 모은 후 이 주조된 금속 활자가 굳으면 이를 떼어내서 세밀하게 다듬습니다. 완성된 활자를 내용에 맞게 배열하고 활자판에 먹을 발라서 종이에 찍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이렇게 고려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에는 그 당시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쇄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서양이 근대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죠.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발전 방향이 달랐죠. 이 서양에서는 인쇄술이 여러 사람에게 책을 보급하는 데 쓰였습니다. 반면에 고려에서는 지배층만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의 제작에 활용되었죠. 그래서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널리 확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